이렇게 보면 나를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다음 주에 여기에다가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한번 보세요. 저는 여기 13쪽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에 예쁘죠? 예. 네, 제가 누구예요? 수녀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그냥 수녀가 아니라 저는 제 상징을 활짝 웃는 수녀로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되고 활짝 웃는 그런 수녀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활짝 웃는 글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보면 꽃을 많이 냈어요. 꽃을 보고 인상 확 찌그린 사람이 있어요? 없어요. 다 활짝 웃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스티커 같은 걸 이렇게 받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가서 과연 나는 하느님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 상징을 꽃으로 표현해도 되고 또 뭐예요? 이렇게 예쁜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사진을 붙여도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루카복음을 배우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하느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바뀌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셔서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